깊고 흐른 바닷속에는 불가사리, 문어, 돌고래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중 비주얼 스타 돌고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귀여운 바다 친구 돌고래를 함께 만나볼까요? 아주 오랜 옛날에 늑대 정도 크기인 육지동물이 살았어요. 이름은 파키케투스. 갑자기 왜 육지동물 이야기가 나왔냐고요? 바로 파키케투스는 고래의 조상이랍니다. 육지에서 살던 파키케투스는 왜 바다로 들어갔을까요? 파키케투스가 살던 육지는 사냥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기후였고 경쟁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적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했지요. 이후 바다에서 헤엄치고 적응하면서 현재의 고래 모습으로 진화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돌고래와 고래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돌고래는 고래의 한 종류로 고래 중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랍니다. 돌고래는 바다에서 살지만 물고기는 아니에요. 물고기와는 생김새부터 헤엄치거나 숨쉬는 법까지 모두 달라요. 돌고래는 알을 낳는 물고기와 달리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래서 새끼 돌고래는 엄마 돌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흔적인 배꼽도 가지고 있지요. 모든 포유류 동물과 마찬가지로 엄마 돌고래도 새끼 돌고래를 젖을먹여 키워요. 그리고 까끌까끌한 비늘로 덮여있는 물고기와 달리 돌고래는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물고기는 꼬리를 좌우로 구부리며 헤엄치지만 돌고래는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나아가죠. 마지막으로 물고기는 아가미를 이용해 숨을 쉬고 돌고래는 머리 위에 있는 숨구멍을 이용해 숨을 쉰답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싶을 땐 물 위로 떠올라 머리를 내밀어요. 하늘 높이 점프하는 돌고래. 그런데 돌고래는 왜 빙글빙글 점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몸에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이 뛰어올라요. 점프 후에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돌고래의 몸은 수면과 강하게 부딪혀요. 그때의 충격으로 피부에 붙어있던 기생충이나 각질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물의 저항을 받지 않아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답니다. 돌고래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기 위해 점프를 하기도 해요. 멀리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려고 점프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돌고래는 주로 물고기를 먹는데 문어와 작은 가재도 즐겨 먹어요. 그러면 돌고래는 먹이를 어떻게 사냥할까요? 돌고래는 7, 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똑똑한 동물이어서 특별한 사냥 기술이 있어요. 먼저 공기의 진동인 음파 탐지 기술을 이용해요. 돌고래 머리 앞부분에는 멜론이라는 기름 주머니가 있어요. 이 멜론을 실룩거리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자유자재로 발사할 수 있죠. 초음파는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때 돌고래는 메아리를 통해 먹이의 크기와 모양, 위치를 알아내 사냥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특별한 능력이죠? 그리고 팀을 이루어 작전을 짜고 먹이를 사냥하는 돌고래도 있어요. 돌고래 무리가 물고기 떼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진흙바닥을 휘저어 흙탕물 고리를 만들어요. 위험을 느낀 물고기들은 이 흙탕물 고리를 뛰어넘어 탈출을 시도하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돌고래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도구를 이용하는 기발한 돌고래도 있어요. 바로 제주 바다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예요. 이 친구들은 천연 해면 스펀지를 부리에 올려놓고 먹잇감을 찾아요. 이 해면 스펀지를 사용하면 수영 중에 날카로운 바위를 피할 수도 있고 사냥하기 까다로운 먹잇감에 접근할 때도 입 주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답니다.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돌고래에게도 가끔 위기가 생겨요. 돌고래의 상위 포식자인 범고래와 상어를 만나거든요. 그래도 범고래나 상어가 공격하면 돌고래의 친구들이 곧장 달려와 구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돌고래가 친구들을 위해 맞서 싸울 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랍니다. 고기잡이 배에서 쓰고 버려둔 폐기물에 걸려
꼬리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걸린 채로 죽기도 해요. 사실 해양 쓰레기의 피해자는 돌고래만이 아니에요. 많은 바다 생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로 착각해서 쉽게 먹어요. 그런 쓰레기들로 호흡이나 위가 막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 생물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깨끗한 바다에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귀여운 바다 친구 돌고래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